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영광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442일째 새벽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바울과 언장색 데메드리오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란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너는 다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거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부근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냥 두지를 않아요. 꼭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 않거나 또 그 다음에 타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요, 그냥 순탄하게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친척들을 통해서든 가족들을 통해서든 아주 극렬한 핍박과 유혹으로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단계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면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흥왕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달려와 또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정말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악한 변종 바이러스,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영광의 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날이 또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나라 살리길 처음 먼저 열심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돼. 마지막 추수, 영적 추수, 요한계시록 7장에 영적 대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적으로는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닌데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저기 지금 소련이 후퇴하는 척,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딜을 하고 끝난 것처럼 후퇴하다가 다시 또 돌아서고 아주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사탄의 역사, 병, 악귀가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갖고 왔는데 은 5만이 어느 정도라 그랬죠? 천만 불에 가까운, 오히려 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마술책을 광장에서 다 태우는, 이게 쉽게 말하면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일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두란노에서 전하면서 말씀과 또 말씀 들어가는 기도에 불이 붙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가고 이 소문들이 점점 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고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금지의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한 분, 영원하신 분, 한 분, 절대자는 한 분이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나 이 아주사 붕이 일어날 때는, 특별히 웨일즈 땅에 붕이 일어날 때는 술집이 그 도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떠나갑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 이 에베소에 은 5만을 불태우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크게 생긴 게 뭐냐? 그게 우상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돈 벌어먹던 사람들 중에 조합장쯤 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참다 이거 안 되겠다고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당시에 그 원형 경기장에 2만 4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뒤따라 들어가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고 관원도 말리고 이거 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있는 서기장이 시위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관할하는 서기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바울이 급히 이제 거기서 유혈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떠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큰 우상지기가 있는데 에베소 신전이 아테네에 그리스의 아테네 하면 대도시 아닙니까? 수도와 같은 대도시인데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커요. 두 배나 크고 또 크기가 높이가 두 배고 크기가 네 배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의 신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옵니다. 관광객이 지금 로마에는요. 관광객들로 말미암은 수입이 1년에 엄청납니다. 그러듯이 이 에베소의 신전 때문에 수입을 얻는데 그중에서 언장색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모든 이 사탄의 역사에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자, 바울과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은감실 모조 원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안에 에베소 신인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유방이 여러 개예요. 예,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항상 예, 이 사탄의 역사는요. 풍요와 쾌락 이 두 가지를 좋게 가나안의 신도 바알 신 아스타로 신 풍요와 쾌락의 신 아데미 여신도 풍요와 쾌락의 신이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풍요와 쾌락을 쫓아갑니다. 풍요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타락입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음란입니다. 음란의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데 풍요와 쾌락이 앞장서는데 거기에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 은장색이라는 뜻이 은세공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에베소의 여신을 본따가지고 그 여신의 신상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은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은으로 칠을 해가지고 이 바짝바짝 이쁘게 빛나게 해가 그걸 팔아먹습니다. 그 많은 여행객들이 오면 내가 여기 왔다 갔다는 증거로 거기서만 파는 특허품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주고 집에도 갖다 놓고, 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엄청난 수입을 버는데 이 수입이 이제 뚝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5월달 큰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축제 전에 이런 일들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수입이 뚝 떨어지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이러니까 은감실 모조 원신상을 가지고 팔아먹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 조합을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요. 바울도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 따라다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어느 마을에는 이 아기가들이 태어나면 맹수들이 밭에서 부모님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애를 맹수들이 이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 살 될 때까지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 나무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안에 나무 상자 안에서 놀게 만드는 집 안에서 놀게 만들어요. 밖에 못 나가게 문을 탁 닫아놓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희한한 병이 걸립니다. 골골거리면서 죽습니다. 그 병원에 의사가 와서 진단해봤더니 햇빛 결핍증이에요. 햇빛 결핍증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가 얼마나 태양이 장렬한데 햇빛 결핍증으로 죽습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 내놓지 못하고 뛰어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결과가
햇빛 결핍증에 걸렸어요.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햇빛 결핍증으로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데메드리오가 초합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쫓아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끌건데 봐야지 얼마나 벌겠다고. 결국은 죽으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피파가는 이들이 영적 햇빛 결핍증에.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영적 전투가 왜 일어나느냐?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을 대적하느냐? 첫 번째가 탐욕 때문이라는. 탐욕.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동전 하나 딱 가지고 두 눈을 딱 가려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두 눈 앞에는 돈밖에 안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돈 생각하다가 저녁 잠들 때까지 돈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죽습니다. 이것이 탐욕으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에 방해되는 사람은 무조건 처치해야 돼. 쫓아내야 돼. 죽여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정령 충만한 초대교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거예요. 야, 그 명예, 바나바의 믿음이 없으면서 바나바의 명예는 얻고 싶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재산 팔았어요. 그런데 아까워. 믿음이 없으니까 그 팔았던 재산 중에 얼마를 조금 떼가지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바쳤어요. 여러분, 안 바친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날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하나님 속였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욕 탐욕으로 눈이 가려워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 데메드리오는 아니야. 그 데메드리오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대적하는,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 탐욕입니다. 끝까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운 아간의 범죄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이 성성장구하는 그 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요단강 건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요단강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기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아이성에 패배하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아이성에, 이 아이성에 들어가거든. 그 아이성에서 이제 아이성 전에 여리고를 칠 때 여리고에서 이기면은 그 모든 이긴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11조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근데 그걸 바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바쳤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숨겨놨어. 자기 장막 밑에 아무도 몰라요. 아마 자기 부인도 모르게 숨겨놨는지 그렇게 몰래 숨겨놨습니다. 예. 금덩이, 언덩이, 신할산, 외투, 비싼 값비싼 거 딱 숨겨놨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미창에 숨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핀센트로 집어내듯이 집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세요. 마지막에 사명을 이루게 하는데 아가는 그 숨겨진 죄,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숭아를 사가지고 왔는데 복숭아를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갑자기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녀. 보니까 복숭아 산한 밑에 한 개가 썩은 거예요. 썩은 것이 다른 것들을 막 썩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이 다른 것들은, 예, 부패해가는 것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름이 살되는 법은 없다고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도들이 부패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돈, 명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성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아간의 죄를 범치 않아야 돼요. 숨은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예. 손이 범죄했거든
손을 찍어라. 눈이 범죄했거든 눈을 빼내라 그랬어요. 발이 범죄했거든 발을 찍어내버려. 여러분 그렇게 범죄할 때마다 찍어내버리면 온몸이 성하겠습니까? 찍어낼 만큼 그렇게 결단하고 혹독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잔디를 깎는데 여러분 잔디 깎다가 보면 거기에 독초나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풀을 갖다 같이 깎아버리면 멀리서 볼 때는 그냥 깨끗하게 깎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면 그 풀들이 나쁜 풀들이 잔디가 아닌 나쁜 풀들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지 根만 깎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숨은 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온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패배하게 우상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네.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물질 우상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하고 그들이 그냥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고 돌아옵니까? 아간이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그의 가족들을 같이 죽여버립니다. 집안 식구들과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아이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합니까? 밖에서 오는 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적, 내 안에 있는 우상, 탐욕이라는 우상을 찍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침에 일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섬기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셀폰 쳐다봅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셀폰 안에 뭐가 있는지 세상 돌아가는 것부터 먼저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요. 이것이 우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마귀는 우리를 장악해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정신세계를 우리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해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탐욕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좌절, 더러운 생각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 거짓과 미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오늘 지키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가정의 한 사람, 그 도시의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달려보고 예레미야야 너 찾아보고 알라. 한 명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중보기도자가 있느냐,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란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것, 내게 속한 자를 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깨어있으면 그 도시, 그 민족은 사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니 빠져들어간지라. 여러분 세상 쳐다보고 세상 기쁨 쫓아가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이게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여신이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탐욕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니옵시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에게 바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나는데 율법 받아가지고 십계명 받아서 성막 받아서 내려오는데 함께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밑에서 모세는 보이지 않아. 영적인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아론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신 여호와를 만들자. 그리고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춤추고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범죄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법궤를 집어던지잖아요. 예, 이 십계명을 집어던지 분노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전부 다 칼을 차라. 그리고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다 죽여라. 그날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나머지 250만 명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지 않았더라면요, 250만 다 하나님이 썰어버리라 그랬어요. 제일 미워하는 게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 썰어버리고 이런 것들 다 부패한 것들 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니 모세가 뭐라 그랬네. 하나님이요, 난들 별 수 있습니까? 내 후손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덜판에서 사막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버리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려 달라고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눈물로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이제부터 집중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는 모세 같은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땅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재앙은 물러가고 축복이 몰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마음이 우상 숭배가 들어가면 타락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온갖 금수와 버러지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마지막 결론 내렸느냐 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 아데미 신전에 절하는 거, 돌부처에게 절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우상이 있다고요. 그것은 탐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탐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랬으면 이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속에도 우리 속에 데메드리오를 날마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 교회 많습니다. 외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수는 마를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처음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고 가족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져 가슴이 뜨거워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때가 올 것이라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 교회 많고 성도들 많고 주의 종들 많고 외치는 자가 많지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중 들림 받는 사람 아무나 들림 받는 거 아닙니다. 슬기로운 타서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영적 파수꾼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야 될 것이라 일어나면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심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고국을 위해 내가 발을 밟고 있는 그 땅도 제2의 고국 내가 태어난 고국을 위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역사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우리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돈 물질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탐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쓰나미 같은 영적인 무지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처럼 리아카 끌고 오르막 올라갈 때 어떻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 놓아버리면 그냥 쫙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새벽 제단의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슬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세상 쾌락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며 성령 재충만 충만 이렇게 리차지 시키지 아니하면 새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 때 다른 새들은 다 숨습니다. 그러나 그냥 독수리는 나는 겁니다. 그 날개를 펴고 높이 그 바람을 타고 그 센 새파를 타고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영적인 눈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중보기도 함으로 여러분 우리 고국과 미국을 살리고 내게 속한 자를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과 우상 숭배 영적 무지로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큰 그냥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에베소에 이 반란이 일어나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쫓아내고 결국 그들이 이깁니다. 바울이 도망가는 건 쫓겨가지 않 나가지 아니하면 피난가지 않으면 그 죽으니까 그들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에베소는 결국 탐욕의 도시로 빠져들어가는 마귀의 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으로 29절 시작.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이때 아마 바울은 못 잡은 것 같아요. 이들의 목표는 바울을 잡아야 되는데 바울을 따르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2만 4천 명이 모이는 그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여러분 이 기절을 보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2만 4천 명이 모인 그 어마어마한 연극장으로 얼마나 많은 폭도들이 수천 명의 폭도들이 그 아들이 신전의 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자들이 이런 생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마귀가 그 생계 탐욕 우상 숭배 영적인 무지로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그 생계를 지키기 위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데 이게 다 뒤에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그 뒤에는 전부 다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 도시에 들어갑니다.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들어가면 그 도시 문화와 싸워요. 정치와 핍박과 싸우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선봉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잡아 들어간 바울을 갖다가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자를 잡아 끌고 들어가니 바울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게 했고 그 예수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코스를 받았던 그 금같이 옷과 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끌려들어간 걸 성도들이 끌려가는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냥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너무나 무모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의 가슴속에 의리를 보낼 수 있어요. 의리.
세상 말로 의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목숨을 걸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기 때문에 예수 믿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잡혀 들어간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순교할 작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버리고 성도들을 향한 의리도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나 노회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버리고 사람을 향한 의리도 버리고 신실함도 버렸기 때문에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가슴에 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바울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다고를 사랑함 같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생긴 겁니다. 바울도 가이오와 아리스다가도. 그런데 이 열정과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관원장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안돈시키고 마지막 뒤에 읽어보면 이 서기장이 그 폭동들을, 폭도들을 진압시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폭도들은 진압이 안 됩니다. 서기장의 말 한마디로 폭도가 진압이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러냐 하니까 여기서 저기서 얘기하는데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여서 우리 자근자근 한번 서류를 갖고 제대로 와가 재판을 하자. 아니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나도 로마의 황제한테 보고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다. 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돌아가고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서기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 살리기를 전번제할 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집시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예레미야 29장 11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과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나는 걸 결코 원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탐욕,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영적 대부응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탐욕과 우상숭배 영적 무지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데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때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서 고국과 미국을 살리고 영적 대부응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이 되게끔 바울의 그 순교적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도들 향한 의리를 지키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시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고 달려와 현장 예배로 나라 살리길 전번제 442일째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대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며 아버지 아버 유치부 연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교육부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연사를 백배 천배 우리 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새벽 전에 나온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타치하셔서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고침받 미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음란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탐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세상 기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찍어내버리고 영적 무지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사랑의 눈을 갖고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담기고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여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존귀한 자리에 올라 영향이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길걸음 잡혀도 운전대 지켜주셔서 접촉사고나지 않고 티켓도 떼지 않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고국 땅에 아버지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계시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모세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아버지 38선이 무너지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38선이 무너지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는데 쓰임받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자의 흘림기가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라 살리는 전번제로 깨어서 기도한 함께 동참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들 기도의 순교자들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국을 떠나이시도 고국 땅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순교 기도의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땅에 대한민국에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여 찬양 받으소서